안녕하세요. 꽃보다 다육이입니다. 추운 겨울을 다육이가 나다 보니까 올해는 완전 꽃대 폭탄을 맞았어요, 저희가. 다육이가 좀 춥게 보내면 꽃대를 많이 올린다고 그래요.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저는 예전에 동양에서 다육이 이제 키웠을 때 느꼈을 때는 저희 집에 꽃대를 안 올린 거예요. 근데 저희가 중부라서 되게 춥거든요. 중부라서 되게 추운데 꽃대를 안 올려갖고 햇볕이 많이 모자르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올해 제가 다육이 키우면서 가장 추웠거든요. 역대급으로. 이렇게 추울 수 있나? 겨울이 좀 이제 두려워질 정도로 예전엔 그런 게 없었는데 겨울이 두려울 정도로 엄청 추웠어요. 근데 그 추운 겨울 나니까 러블리 로즈도 저희 집에 꽃도 올리는 거 제가 키우면서 한 번도 못 봤는데 이렇게 꽃대 폭탄을 맞았습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금 다육이 꽃대 폭탄을 맞았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처음 이제 제가 다육이 키웠을 때 꽃대 올리는 것도 엄청 부러웠어요. 아, 우리 집은 동양이라 햇볕도 모자라갖고 애들이 물도 잘안 들지, 꽃대도 잘안 올리지. 그리고 막 번식, 막 가지, 막 이게 풍성하게 안 된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다육이가 꽃대를 올리는 거는 아주 추운 겨울을 맞으면 얘네들 꽃대를 올린다고 그래요. 근데 저희가 중부가 여기 좀 밑인데, 여기가 따뜻하진 않거든요, 남부보다. 근데 남부는 꽃대도 엄청 풍성하게 올리고 그런 거예요. 근데 햇볕도 좀, 있어야 될것 같아. 근데 좀 춥긴, 근데 올해가 가장 추웠었는데, 이제 꽃대 폭탄이, 야, 예전에는 꽃대 올리는 것도 너무 부러워갖고, 그 다육이가 꽃대를 올리면 얘네들이 몸살을 한다 그래요. 사실 그 우리가 그 사람이 결혼을 해서 여자가 임신을 하면 그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음식들 골고루 막 섭취를 하고 영양가 있는 그 음식도 듬뿍 먹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전에는 50kg 왔었어요. 20대는 50kg였는데 지금 엄청 많이 나가는데 50kg 왔는데 제가 안 먹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대식가라서 엄청 잘 먹는데 제가 그때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일을 하면서 이제 낳기 일주일 전까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갈 때마다 의사가 제가 500ml를 그 이제 가게 앞에 요구르트 아줌마가 있어갖고 늘상 그 500ml를 사갖고 매일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는 말이 애기가 몸무게 미달이라는 거야. 맨날 갈 때마다. 그래서 저녁마다 이제 가서 고기를 구워 먹고 근데 늘상 집에서 그 누워서 이제 생활하시는 분하고 늘상 저는 또 서서 일하는 직업이어갖고 늘상 또 서서 하루 종일 있으니까 애가 그 막달까지 거꾸로 있었거든요. 근데 많이 먹어도 얘한테는 안 가나 봐. 그래서 맨날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가 몸무게 미달이에요. 많이 먹어요, 먹어요. 그러니까 살만 엄청 떴던 것 같아요, 막판에. 막판에 한달못 돼서 한 10kg가 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다육이도 그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이 꽃대를 올리면 사람이 임신한 것 같이. 그래서 여기에 꽃대를 올려서 괜찮은 애가 있고 꽃대를 올리면 죽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바위소를 키웠는데 근데 저희 집그 다육이가 꽃대는 너무 귀했거든요. 그때 당시. 지금 이렇게 꽃대 폭탄을 맞아갖고 제가 놀랐는데, 이렇게 뭐 러블리 로즈도 저희 집에는 진짜 꽃대를 구경하기 힘들었어요. 구경하기 힘들었는데, 요즘엔 다 꽃대를 물은 거 웬만하면, 이렇게 보면 얘도 물었지, 얘도 물었지, 얘도 물었지. 야, 진짜, 원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18년도에 심어줬던 것 같아. 2018년도에 심어줬는데, 한 번도 꽃대를 본 적이 없어요. 분갈이를 그때 하고 나서 한 번도 안한 거죠. 그러니까 6년이 넘었나? 하여튼 분갈이를 한 적이 없는데 꽃대를 멀로가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하죠. 다육이는 영양분이 많은 흙에서 꽃대도 올리고 성장도 한다는데 그거는 이제 분갈이를 오랫동안 안 해줘도 애들이 꽃대를 올려요. 꽃대를 올리는데 이게 꽃대 부자들은 꽃대가 반갑지 않아요. 농원 같은 경우에는 일이 하나 더 생긴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꽃대가 생기면 농원에 있는 애들은 거진 꽃대를 다 올려요. 환경이 아무래도 그 다육이에 맞춰주다 보니까 환경이 너무 좋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이맘때 꽃대를 다 올리면 그 이제 꽃대 자르는 작업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꽃대를 올리면 안 잘라졌거든요. 꽃을 봐요. 왜냐면 꽃대가 너무 귀했기 때문에 그 다육이 키우시는 진짜 다육이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다육이 요 꽃대가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꽃대를 올리면. 왜 그러냐면 모지가 우리가 임신하면 여자 몸이 애를 낳으면 많이 변하듯이 이 다육이도 꽃대를 올리면 얼굴이 많이 미워져요. 미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다육이 키우신 분들은 꽃대가 지금 이제 바깥에 소음이 있어갖고 제가 잠깐 멈췄는데 꽃대가 반갑지 않은 거죠. 근데 저는 되게 반갑거든요. 왜냐면 저희 집에 흔하지 않는 일인데 올해는 완전 진짜 러블리 노즈서부터 꽃대 폭탄을 맞았어요. 근데 이렇게 꽃대를 올리면 괜찮은데 얘는 상장점에서 꽃대가 나와요. 근데 제일 안 좋은 거는 꽃대가 이 가운데 다육이는 생장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가운데 가운데가 생장점이에요. 이 가운데가 가운데 제일 중심이 되는 부분 생장점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새순이 얘네들이 올라오죠. 근데 새순이 올라오는 부분에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얘처럼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다 보니까 얘죠 얘 지금 아, 러블리 로즈 이게 가상에 나오면 괜찮아요. 얘는 꽃대가 3개씩이나 올라오고 있어요. 얘는 가운데 생장점에 새순이 올라오는 부분에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 그 이제 키우던 그 다육이마다 틀리긴 하지만 생장점에서 이제 새순이 나오는 부분에 꽃대가 올라오면 다육이가 죽는 애들이 있어요. 죽는 애들이 있고 이제 얘는 새순이 나오는 부분에 생장점에 꽃대가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얘는 이렇게 꽃대가 이제 생순이 없어졌잖아요. 여기 그 생장점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이 가상에서 얘처럼 이 가상에서 얼굴이 새로 나와요. 얘가 지금 주변에 요 아이 이게 생장점이 그 갑자기 소멸되더니 가상에서 이렇게 자구가 삥 둘러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생장점이 다육이 키우다 보면 없어진 애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걔는 군생이 될 확률이 되게 높은 거죠. 군생이 될 확률이 높은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키웠는데 얘 갑자기 생장점이 없어졌어. 그러면 애가 되게 못생겨지거든요. 못생겨지는데 이렇게 되려면 군생이 될 확률이 높아. 이렇게 옆에서 이제 자구가 새로 나오는데 지금 비둘기가 와서 똥을 쌌나 봐요. 여기 올라와서 비둘기가 밟고 다닌다 그랬죠. 다육이를 제가 한번 놀래키고 나서 얘가 이제 안 밟고 다니더라고. 한번 유리를 팍 쳤더니 놀래서 날아가서 얼마 전에 지금 외출하고 없네요. 저희 집 시래기에서 사는 그 비둘기 부부가 있어요. 새끼를 낳나 봐.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그 셋이 막 날아다녔는데 지금은 이제 둘만 보여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마실을 갔는지 안 보이네요. 이렇게 해갖고 새순이 생장점이 없어지면 군생이 될 확률이 높고 이렇게 얘는 제가 러블리 로즈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가운데에서 이렇게 지금 꽃대가 올라와갖고 얘 가운데 꽃대가 올라오면 죽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꽃대를 올린다고 해서 다육이가 죽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종류가 많지는 않고 죽는 애들이 있어요. 꽃대를 올리면. 그래서 꽃대를 그 이제 전문가들 키웠을 때 어느 정도 꽃대가 지금 요거는 잘라주기 미비하죠. 얘가 지금 꽃대를 올리려면 얘 에너지를 여기에 다 쏟아버려요. 그래서 얼굴이 많이 틀어지고 미워지고 꽃대로 인해서 또 이렇게 무름이 오는 경우도 있대요. 꽃대가 이제 이게 잘라줄 때 맑은 날 한 일주일 됐을 때 잘라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비 오는 날 절대 자르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수간으로 그 빗물이나 물이 들어가면 얘네들이 무른대요. 그래서 맑은 날 한 일주일 햇볕이 쨍하다 그럴 때 잘라주시는 게 좋은데 꽃대를 잘라주실 때 어떻게 잘라주냐 이게 되게 말이 많아요. 이제 요 정도 올라가고 막 잘라주시는 분들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 꽃대를 그렇게 잘 올리는 집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래서 요때 잘라줘도 괜찮은데 우리 집은 진짜 꽃대가 늘 부자고 진짜 농원처럼 꽃대를 애들이 이맘때 엄청 올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꽃대가 어느 정도 이렇게 길쭉하게 자라갖고 밑에 꽃이 이게 위에서부터 먼저 피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먼저 꽃이 피어요. 꽃이 밑에 한두 개 폈을 때 이 기둥이
한 10cm 정도, 요 정도 됐을 때, 보이시나요? 요 정도 됐을 때 이렇게 잘라주라고 그래요. 지금은 잘라줄 상황은 아니고 어느 정도 자라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얘네들이 얼굴 틀어지는 것도 많고, 그런데 얘도 꽃대에 완전 폭탄 맞았네. 저는 이렇게 꽃대에 폭탄 맞은 적이 올해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꽃대도 하나 올리면 너무 깊었는데, 지금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올리네, 얘는. 야, 진짜. 저는 왜 이렇게 깊을까요? 꽃대 올리는 게. 근데 꽃대 올리는 건 전문가들은 다육이 얼굴이 망가지기 때문에 싫어요. 그래서 또 꽃대를 올리면 죽는 다육이도 분명 있어요. 그게 생장점에 이렇게 꽃대를 올리는 애들. 근데 생장점에 꽃대를 올려서 죽는 애가 있고, 그 이제 군생이 여러 개 얼굴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러블리 로즈 같은 경우에는 잎사귀가 많지가 않은데 가운데 생장점에서 꽃대가 올라와갖고 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육이마다 다 틀리거든요. 다육이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대부분, 근데 에케베리아 속 애들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요. 에케베리아 속 같은 다육이 같은 요런 게 창들이 에케베리아 속이에요. 이렇게 지금 멀로 에케베리아 속 꽃같이 생긴 애들 있죠. 그러니까 로제트가 요걸 로제트라 그래요. 다육이 얼굴을 로제트라는데, 로제트 같은 얼굴을 장미꽃 형태를 닮은 애들을 에케베리아 속이라고 합니다. 얘는 러블리 로즈는 제가 알기로는 뭐 그라트 펜탈룸 속이고, 뭐 이렇게 두 가지 그 종류가 교배를 해서 나온 다육이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이제 공부를 했을 때 외웠었는데, 요즘에 바쁘다는 관계로 많이 들여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까먹었는데, 예전에 학명을 좀 외우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제일 쉬운 게 에케베리아 속 다육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붙어서 장미꽃 형태의 꽃처럼 생긴 애들은 무조건 에케베리아 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애들이 가장 베란다 안에서 적합하게 키울 수 있는 다육이에요. 그래서 이런 다육이가 꽃대를 올린다. 저희는 꽃대가 매우 귀한데 올해 완전 꽃대 폭탄을 맞았거든요. 작년 겨울이 너무 추웠기 때문에 애들이, 저는 춥다고 애들 꽃대를 올릴까? 우리 집 되게 추웠는데 여태까지 중부가 여기 엄청 춥거든요. 남부보다는. 근데 우리 집은 왜 꽃대를 안 올리지? 꽃대 올리는 분들은 막 귀찮아하고 애 얼굴 못생겨진다, 애 망가진다 그래서 되게 귀찮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은 제가 박수를 막 치고 막 기뻐요. 그리고 꽃을 다 필 때까지 구경을 해요. 왜냐면 꽃대가 너무 귀하니까. 동양이다 보니까 해가 모자라서 얘네들이 꽃대를 안 올린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얘네들이 추워야 꽃대를 올린다는데, 우리 집은 추운데 왜 꽃대를 안 올릴까? 그전서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작년에 너무너무너무너무 추웠기 때문에 진짜 아주 그냥 학을 뛸 정도로 추웠거든요. 여름에는 또 학을 뛸 정도, 그전에는 저희가 평탄에서 아주 다육이 키우기 진짜 내던지고 키워도 괜찮을 정도로, 진짜 내 손에 다육이, 이렇게 다육이 키우기가 쉬워? 관엽들보다 너무 쉽다. 그 정도로 기후가 이상하지 않았는데, 제가 진짜 코로나 이후로 기후가 완전 그 180도 바뀌어갖고, 여름엔 3개월 내내 막 아주 진짜 폭우처럼 비가 오고 그런 날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학을 뛰었어 제가. 아파트 공사도 엄청 많이 했거든요. 베란다에 물이 새갖고 비 때문에 학을 뛰었는데, 와 이게 계속 이렇게 지금 지구가 지금 급격히 변하잖아요. 제 생각엔 코로나도 이 지구가 아파서 생겼다는 썰이 있을 정도로 경고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코로나가 터졌다는 그 얘기를 유튜브에서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갖고 저는 거기에서 약간 좀 공감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급격히, 진짜 그전에는 비도 잘 안 와갖고 비 오는 그 남부 쪽을 조금 부러워했었는데, 오늘 날 이게 비가 진짜 여름 내내 비가 오고 겨울에는 또 극과극으로 진짜 너무 추운 거야. 그래서 와, 이렇게 다육이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키우기 좀 힘들다 했는데, 확실히 올겨울이, 작년 겨울 너무 추워서 그런지 몰라도
꽃대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신기할 정도로 제가. 근데 지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꽃대를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꽃대를 올릴 때는 꽃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얘네들 쑥 커요. 이거는 지금 많이 자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꽃대에 자라는 그 기준선도 제가 봤을 때 집집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지가 이게 쑥 길게 자라는 집 있고, 저희 집은 그렇게 길게 자라지는 않아요. 길게 자라지는 않은데, 화분이 큰 애들 있죠. 화분이 큰 애들은 길게 자라는데, 이게 밑에 꽃이 얘네들이 이제 빳빳하게 서요. 어느 정도 자라면. 이게 빳빳하게 한이 정도 자라거든요. 이 정도 자라갖고, 밑에 꽃이 한두 개 정도 폈을 때, 왜 지금 잘라주지? 올라온 애들 지금 잘라주지? 왜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냐? 근데 그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지금 잘라주면 꽃대를 계속 올린대요. 꽃대를 계속 올리기 때문에, 꽃대를 올리는 것 자체가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 특히 얘로 재테크 하시는 분들은 안습이에요, 안습. 반갑지 않은 그런 적이죠. 그래서 꽃대를 안 올리는 걸 좋아하지, 꽃대를 올리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얼굴이 많이 망가지고, 꽃대를 다 올리고 보면 애들이 얼굴이 약간 좀 휘어 있어. 그리고 좀 뭔가 이렇게 얘를 딱 잘라줘도 뻥 뚫어져 있어. 아, 이래서 꽃대를 잘라주라. 뭐 하나 보다 애들이니까 어미가 영양실조 걸리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기 에너지를 꽃대에 다 이제 쓰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뼈꼬리 삼점 아주 심하게 그렇게 티는 나지 않지만 뭔가 미세하게 변하는 애도 있고 진짜 뼈꼬리 상접해서 하늘로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꽃대를 어느 정도 밑에 꽃이 한두 개 정도 폈을 때 애도 지금 꽃봉오리가 맺혔죠. 우리가 이제 겨울을, 추운 겨울이 가면 꽃이 먼저 피잖아요. 그러니까 다육이도 추운 겨울을 보내면 꽃대를 많이 올려요. 그래서 꽃대를 올릴 때는 얘네들이 어느 정도 길쭉하게 올라갔을 때, 나의 진짜 꼴 보기 싫다, 이것도. 그러면 여기서 한 10cm 정도, 10cm, 여기 로제트에서, 위로, 한 10cm 정도 돼서 잘라주세요. 왜 10cm 정도 위로에서 잘라줘요? 물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왜 그러냐? 얘를 나중에 말랐을 때 살짝 흔들면 얘가 떨어져요. 근데 이거를 지금 얘네들이 자라고 있는 걸 억지로 떼게 되면 되게 얼굴이 못나지고 또 거기에서 균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되게 조심스럽게 잘라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균이 막 이렇게 발생되고 꽃대를 이걸 잘라준다고 해서 꽃대 폭탄이 그렇게 맞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쩔 때 그냥 뚝 잘라줄 때도 있어요. 맑은 날. 그래서 꽃대를 잘라줬을 때는 맑은 날, 비 오지 않는 날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쉽죠? 그러니까 꽃대가 어느 정도 올라와서 밑에 꽃이 한두 개 정도 올라왔을 때그 로제트에서 10cm 위로 잘라준다. 그리고 얘가 이제 어느 날 바짝 말라갖고 지푸라기가 된 형태가 있을 때 손으로 살짝 흔들면 그게 떼어져요. 근데 이거를 막 억지로 떼다 보면 어쩔 때 보면 구멍이 뻥 뚫어져 있을 때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그 기준선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꽃이 위에서 그 밑에 꽃이 밑에서 먼저 펴요. 그래서 점점 위로 올라가는데 밑에 꽃이 한두 개 정도 폈을 때 잘라줘야 꽃대를 또안 올린다 그래요. 근데 이게 다그 그렇진 않고 그래도 올리는 꽃대 그 아주 그냥 끈질긴 애들이 있어. 다육이마다 성질이 틀리기 때문에. 근데 요렇게 지금 저희 집 다육이도 엄청 많이 탔어요. 확실히 3월달 되니까 많이 타요, 애들이. 저희가 2월달서부터 노숙을 했잖아요. 2월달에는 진짜 안 탔는데 뭐 막달에 2월 말에 조금 이제 타는 애들이 나오긴 했는데 진짜 3월달에는 많이 탑니다. 그래도 저는 꿋꿋하게 지금 안 덮어주고 있는데 왜냐면 이거를 덮어주고 또 나가야 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아주 쿨하게 그냥 벗겨놓고 키우는데 이때 엄청 많이 타기 때문에 차강을 좀 잘해주셔야 돼요. 차강을 잘해주셔야 되고 내가 진짜 예쁘려고 키우는데 다육이가 타면 진짜 못나지거든. 이렇게 못생겨질 수가 없어요. 그거를 1년 넘도록 봐야 돼요. 그게 쉽게 안 없어지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그걸 하엽지고 없애야지 없어지는데 이게 생장점 주변으로 탄다. 그럼 1년을 넘도록 얘를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타는 거에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여기 신기하게 저희 집 요쪽에는 많이 안 탔어요. 저쪽 일거리대 저쪽 있죠.
저쪽이 1거리 되고 여기가 2거리 된데 여기가 2-1이에요. 2-1인데 확실히 여기가 먼저 나왔던 애들이 덜 타고 여기가 좀 늦게 나왔던 애들이 좀 타요. 애들이 2월달 노숙을 좀 빨리 했던 애들은 좀 덜 타는데 2월달 노숙을 막판에 뒤늦게 했던 애들은 좀 탑니다. 그래서 이게 남양 같은 경우에 엄청 잘 타요. 햇볕이 강하기 때문에 오후 햇볕이 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차강을 꼭 해주셔야 돼요. 차강은 뭐 다이소에 가서도 그 방충망이 있대요. 구독자님이 그러는데 그런 거를 한 겹으로 해서 타요. 한 두세 겹을 접어서 덮어주셔야 안 탑니다. 오늘 여기까지 꽃보다 다육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